노래하는 가수 금잔디 씨의 무대입니다. 이번 2024년 17회 열리는 우리 정남진에서 열리는 장흥불축제에 너무 오랜만에 와서 정식으로 인사를 한번 올리고 노래를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인사를 원래 잔디잔디 큰잔디 우유빛깔 금엽 이렇게 드렸었는데 너무나 많은 쟁쟁한 후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애교가 안 먹힐 것 같아서 인사를 바꿨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금잔디입니다. 아니라고요? 이 인사가 아니라고요? 그럼 예전 애교로 가요? 징그럽지만 가요? 좋습니다. 뭐 가라니까 가야죠. 예전 인사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금잔디라는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시 인사 올릴게요. 잔디 잔디 금잔디 우유 빛깔 금잔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더운 날, 아, 여름 하면 장흥 물축제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폭염인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뭐 너무 많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름에는 많은 축제 행사를 다니긴 하지만 인터뷰가 많이 들어와요. 여름 하면 떠오르는 행사는? 라고 인터뷰가 들어오면 항상 먼저 나오는 말이 장흥 물축제여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그만큼 예, 저에게는 임팩 있는 그런 행사인데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자라는 여여라는 노래였어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함께 해주신 우리 장흥 국민 여러분. 네, 그리고 또 관광객 여러분이 오늘 펜션까지 얻어가시면서 전국에서 오신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금잔디 팬카페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이 좋은 인연들 끝까지 함께 하자고 제 노래 중에 당신은 명작이라는 노래를 잔잔하게 띄워드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뭐 좀 애교를 원하신다면 오라분이 한번 가보고 뭐 또 앵콜 뭐 나오고 뭐 이러면 또 노래 가고 또 나오면 그냥 또 가고 할게요. 오늘 뭐 군수님들 이렇게 더운데 앉아 계시고 앵콜 외쳐주시면 계속 갈게요. 네. 두 번째 곡입니다. 당신은 명작 이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역시 내 곁에 오신 이후로 세상이 살만해지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는 게
맞습니다. 행복이 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9년 전에 왔다가 간 무대를 또 한 번 또 찾아주시게 불러주시고 찾을 수 있는 이 금잔디만의 행복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부채질을 해 가시면서 이렇게 더운데도 이 장흥 물축제에서 오늘 정말 훌륭한 가수분들과 함께 즐거운 이 무대를 즐기고 계신다는 건 그야말로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덥지만 열기와 함께 더더 폭염 즐기시면서 꼭 금잔디가 왔으니까 꼭 들어야 되겠다만 하는 노래가 있으시다면 오라버니 네! 뭐 여기 삐약이들만 모였나봐요? 삐약! 오라버니 아, 다 오라버니를 원하셨군요. 그럼 오라버니 끝나면 뭘 원하시려고 다 오라버니만 외치시는? 응. 이쪽은 뭐라고요? 서울과 살자. 신사랑 고개. 아, 그러면 제가 다는 못해드려요. 왜냐면 시간이 제가 정해지는 게 있긴 한데 서울과 살자를 짧게 그 이불 속 베개 다 버리고 우리 이제 장흥 와서 살자. 그대야가 말한 천번의 약속은 괜찮으니 장흥 와서 살자. 이거 좋아요. 그러면 오라버니를 너무 많이 외치셨으니까 오라버니 한번 신나게 가보고 뭐 어쩔 수 없이 앵콜이 나오면 또 불러볼게요. 네. 자, 오라버니 함께 즐겁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고고! 같이 불러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앵콜이 나올 줄은. 그럼 이왕이면 좀 저기 들리게 큰 소리로 같이 시작. 들으셨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뒤에서 허락했어요. 혹시 앵콜곡으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실까요? 신사랑곡에 좋아요. 그러면 불러달라는 곡 다 불러드리고 할 테니까 군수님 다음 창흥물축제도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정말 더운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무대가 너무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창흥물축제 여름 더위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물축제를 생각하시면서 더위 한 방에 날리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곳에서 여름나기 잘 하시고 가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곡 신선한 곡에 한 곡 더 이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잔디 씨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